원인 없이 통증이 지속된다면 근막통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근육이 딱딱하게 뭉쳐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초기 진단과 함께 정확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한 달 전부터 복부에 심한 통증이 생긴 70대 여성입니다.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해 최근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맨날 배가 아픈 거는 뭐 이를 말할 거 없고 더운 거 그거 찜질하는 거 있죠. 그거 맨날 감고 있었어요. 배가 아픔. 그러니까 살아서 뭐 하나 그 생각이 자꾸 나고 스트레스 그래 쌓이고. 진단 결과 복부 근육에 이상이 생긴 근막통 증후군 환자입니다. 근막통 증후군이란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수축하고 뭉치면서 발생하는 통증 질환입니다.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환자가 5년 새 1.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환자가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또는 반복된 동작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서 초등학교부터 지금 어른까지 굉장히 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최근에 이 그 어깨 쪽 근육이 많이 뭉치게 되고.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이 다른 질환으로 잘못 오인하거나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통이나 두통 또 복통 같은 경우는 다른 내과적인 질환이나 더 심한 병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런데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을 때 그런 병의 원인이 근막통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또 다른 내과적인 검사를 한 후에 이상이 없을 때 또 그 이 근막통 중으로 접근을 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막통 증후군은 환자의 증상과 통증 유발점을 눌러 진단합니다. 주사를 이용해 뭉친 근육을 풀고 국소 마취제를 투여해 치료하는데요. 그러나 주사 치료는 근육과 피하 지방의 두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지점에 주사를 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초음파를 이용해 통증 유발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주사하는 방법이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근육들은 복근과 흉쇄 유돌근이 저의 경우는 해당이 되는데요. 특히 이 복근의 경우는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장기 주사를 하게 되어서 염증이라든지 여러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때문에도 초음파 유도와 주사 치료가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온 50대 여성입니다. 일단 머리가 어지럽고 막 이렇게 눈이 침침하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신경과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신경외과.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선생님 보시더니 그 이제 주사를 맞고 나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운전도 지금 하고 나갔다 왔고. 근막통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가벼운 스트레칭과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 근육이 뭉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통증에도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근막통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전문 의사들이 강조합니다. 컴퓨터 사용량이 늘면서 앉아있는 시간도 증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수명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팀이 45세 이상 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앉아있는 시간과 수명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11시간 이상인 사람은 4시간 미만인 사람보다 3년 이내에 사망할 위험이 40%가량 높았습니다. 또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8시간에서 11시간인 사람은 4시간 미만인 사람보다 사망할 위험이 15%가량 높았는데요. 하루 앉아있는 시간이 가장 길고 신체 활동량이 적은 그룹은 앉아있는 시간이 가장 짧고 신체 활동량이 많은 그룹보다 3년 이내에 사망할 위험이 2배나 높았습니다. 이 연구팀은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크기 때문에 사망률도 높아진다면서 건강을 위해서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신체 활동량을 늘리라고 당부했습니다. 폐렴은 사망률이 높은 질환으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데요. 양치질만 잘해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연구팀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양치질과 사망 위험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입원한 환자들의 상태를 한 달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다가 폐암에 걸린 환자들은 입속에 있는 박테리아의 구성비가 크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폐렴은 입과 목에 있던 박테리아를 흡입하는 탓에 생기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에 연구팀은 잇몸에 염증이 많은 사람 역시 폐렴에 걸려 사망할 위험이 크다면서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불소가 함유된 치약으로 하루 두 차례 2분 이상 이를 닦고 날마다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이용해 치아 사이를 깨끗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되는 암이 있습니다. 바로 위암인데요. 하지만 수술을 한 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식습관과 정기검진이 중요합니다. 2년 전 건강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위암이 발견된 60대 남성입니다. 건강검진에 암이라고 판정을 받으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암인지 그것을 생각을 안 했지. 먹고 아프다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위암은 국내 암 발생률 1위로 환자가 11만 명에 이릅니다.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하고 관련이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경우에는 짜게 먹는 습관, 제일 피해야 될 것이고요. 조사에서도 나왔지만 꼭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짠 음식입니다. 우리가 국제보건기구 권장량보다 2배, 3배 이상 소금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짜게 먹는 습관을 좀 없애야 되겠다. 그걸 제일 중요한 점으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위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대부분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병이 진행될수록 생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일찍 발견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암의 1차적인 치료는 수술입니다.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없다면 항암 치료 없이 수술만으로도 완치율이 90%에 이르는데요. 그러나 위암은 수술 후에도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는 위암 환자들의 수술 후 관리법과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가 3분의 2 또는 전체가 절제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를 못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조금씩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음식을 먹는 습관이라든지 태도 또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이 식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1년 전 위암 수술을 받은 40대 여성입니다. 지금은 소화하고 그런 데는 전혀 이상은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약만 좀 줄었어요. 형 그때보다는 약만 줄고 식사하는 데는 전혀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위암은 가족력이 있을 경우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있거나 40세 이상 된 성인이라면 정기검진을 꼭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3개월간의 충분한 회복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음식을 먹을 때 소량씩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